경남의 대도시 창원에서 단 하루 버젓이 현수막까지 내건 장터가 열렸으니 쑥대밭이 안 낄 수 없다. 아, 엄청 맛있어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진짜 싸다 싸. 한 개 3천 원, 세 개 만 원. 트렌디한 도시 농부를 지향하며 시작한 쑥대밭. 매주 열리는 흔한 장터가 아닌 1년에 딱 한 번 하는 수상한 프리마켓에 입점까진 좋았는데 엉덩이에 불난 망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는 그녀들 못 보겠어. 야시장 얼치가 된 그녀들, 누가 그녀들을 시장으로 내몰았나. 그래, 역시 밭이 체질이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쑥대밭에 그녀들은 쑥대밭이 딱이다. 어,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디 가십니까? 나도 저 밑에 우리 밭에 가보러 갑니다. 어머니 이렇게 비 많이 올 때 요 시골 어르신들은 뭐 합니까? 준비하십니까? 좀 비 대비, 뭐 집중호우, 뭐 태풍 대비. 비 오면은 할아버지도 누자고 남자고 데리고. 비 온 김에 비 설거지 한다. 가물었던 밭은 단비를 마시고 더위에 지쳤던 농부들도 시원하게 일한다. 네, 잘 익었습니다. 꽃이니까 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니고 소리가 어떻습니까? 아무튼 안 먹어. 엄청 매운데 내가 이걸 안 먹어. 진짜 좋아한다. 표정 봐라. 별로 안 매운 것처럼. 비에 젖은 아이스 라떼로 땡초의 흔적을 지운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니. 세상에 행사가 좋긴 좋다. 그러게. 아, 네. 어머니. 아이고 봐라. 아이고 우리보다 낫네. 계속. 아이고 세상에는 우리가 세상에 볼수록 빠지하고. 예. 꽃이하고. 아이고 세상에. 진짜 애나 농사 잘 짓는다. 저희 오늘 어머니 열무 빼야 되는데 참. 맞아, 무시 뽑아요. 아, 열무 빼갖고 요 무시하고 썩어가 김치 담아라. 네, 예, 맞아요. 김치 담을라. 어, 국물 김치. 뭐 컸어요, 입으세요 어머니. 아이고 많이 컸다. 그래. 그 같이 따던 거로 빼가 가위로 그 해관 앞에서 따던 거. 여기 알타리. 거로. 근데 바람 들었어요. 알타리 무시. 아니 그래도 바람은 안 줘, 안 들었다. 이봐요.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 어, 바람도 안 아닌 것 같아. 안에 이상해 조금. 어 맞네, 구멍이 나 있는데 어, 여기. 구멍이 나 있는 거는 너무 그거. 그러니까 그 아, 사이에 아, 빨리 커야 되는데 터져버린 거구나. 아. 어, 야도 야도 이상해요. 아, 너무 크갖고 그 아래 그래도 가, 바람은 안 들었어. 아. 괜찮아요. 응, 괜찮다. 어 근데 이거 두 개는 진짜 괜찮은데요. 의심하지 마. 선배님들께서 그, 뽑아갖고 가오 뭐 저 그 괜찮죠. 열무하고 같이 담으면 맛있다. 맞죠. 이 김치 담그. 어 야도 멀쩡하다. 다행히. 어 그게 진짜 멀쩡하다. 그거 다 괜찮다 그래도. 무부인 바람 났네. 무부인 바람 났다. 이거 하나 사와볼까? 열무? 우와. CC 카메라만 지금 내가 좀 빼갈 뻔했네. 예? CC 카메라요? CC 카메라 있어도 CC 카메라 이거 지금. 근데 이거 진짜 다 장난 아닌데요. 어, 잘 먹고 싶다. 야, 이게 이 파란 부분이 달달하고 밑에가 아, 씁다던데. 예. 어이구 잘 키웠다. 봐봐 이러잖아. 어, 그럼 이거는 깍두기 잡으면 매매. 아. 요것도 깍두기 잡고 저 총각무하고 저 누가하고 빼가는 묵김치 잡고 이 정도면 무봉해. 이제 얼마나 좋노. 땅도 좋지. 맛있다고. 할머니 이거요 이거 엄청 크지요. 오이가 참 잘 되네. 제가 오이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어, 그래 놓기에는 오이가 잘 되네. 예. 거의 팔뚝이에요. 까지는 인간한 게 뭐 진짜. 까지 아, 오늘 다 따가게. 어, 까지는 따가야 된다. 너무 세면 다. 아, 다 따야겠다. 까지 다 따, 다 따. 님. 못 뽑잖아. 뽑아요.
우와. 진짜 크다. 우와. 대박. 진짜 거의 성인 남성 다리를 능가하는. 우와. 김장무도 다 뽑아야 되겠는데요? 그러게 해야 되겠는데? 살 올라 땅속이 갑갑했을 무시들 비 온 김에 싹 다 뽑는다. 오! 우와! 언니 이건 되게 자극적이야. 이건 여름 김장. 어차피 비 너무 많이 오고 하면. 네 맞아요. 요. 맞아요. 맞아. 다 장마 오기 전에 수확해야 돼. 위험이 남다른데. 야. 이거 뭐? 나페나베. 네, 저희 오늘 물김치 하려고. 아이고, 비가 왔어도 물김치 담아간 맛은 없겠다. 그래도 할 수 있다. 진짜요? 날씨 타나? 그래, 비 오는데 이슬에 빼놔면 별 맛이 없거든. 아, 비 오면은 잘 수확을 안 하네. 아, 안 하지. 아니, 우리 아침에 바보지. 아침 이슬에 해도 안 좋고 이건. 비 오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비 오면 김치 같은 되는 거는 잘 안 담는다. 아침 이슬에 하고 빼가 담으면 씹시리아 지금 별 맛이 잤다. 그럼 어떡하지요? 이거 보세요. 비 오면 안 한다. 저희 옥수수. 아, 옥수수로 많이 하려요. 물을 바꿔 불러줘야 저 이게 깡맹이가 많이 합니다. 아, 진짜요? 응, 꽃을 떼줘요. 오. 좋아. 까볼까요? 그렇게 하는 거죠. 옥수수는 까봤지 아빠 나는. 아 똑같은 색이다. 응. 와 진짜 예쁘다. 이거 빨리. 농사 옥수수 농사 잘 됐네요 우리. 밑에 볼라 뿌면 된다. 올라진다 된가 맞지? 역시 신이 뭐 된다. 자 역시. 와. 어, 근데 이건 남다르다 좀. 응. 어 맛있겠다. 그렇죠. 빨리 가서 쌀만 먹고 싶어요. 이 누구야? 이 누가 주신 종자야? 황말순 할머니. 아, 네. 그럼 완전 토종 종자구나, 네. 이것도. 그때 오. 김해 도시농 선배들 왔을 때. 아, 그럼 아예 너희 처음부터 그래 씨앗을 어? 심어서 좀 이리 된 거야? 네. 토종 옥수수 종자와의 첫 만남. 그 설렜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자. 내 주머니 어, 옥수수다. 빨간 토종이 또 있는데. 빨간 토종. 아. 아, 요놈, 요놈, 요놈. 아, 맛있다. 얘가 되게 차지고 맛있다. 어, 저 진짜 이거는 그러면 알알이 다 떼갖고 심어요? 하하, 떼갖고 한 개씩 한 개씩 심어야지. 이래. 그럼 어. 언제 올라와요? 이거? 우리나라 보고 옥수수부터 뽑아놨네. 요리요리 다 심어놨거든. 여름방학 같은 옥수수. 백백이 박힌 알맹이처럼 인간 역사와 함께해온 위대한 작물이다. 이제 실컷 옥수수 하모니카를 부르짖길 그날이 온다. 내가 내 가지 않네. 우리 밭을 가가 연무시 조금 빼고 올게. 그래? 깻난 게 낫거든. 아, 어이, 지금 해관에 가자고 하시는 거는 그 지금이 딱 제철인 어, 열무. 임치, 그래. 어, 지금이 어. 딱 제철입니다. 그래, 그래, 제철이지. 아, 비는 노다지 말고 옷베리가 감기 좀 무잖아 그러노. 이거 구해야겠어요. 방송으로 보면 일 많이 한 것처럼 보이겠지. 아, 이게 연출이죠. 뽀얗게 살이 보이니까 이쁘다. 저희 쌍추 쓰실 때 생각난다. 이미 이거 진짜 크네. 네, 완전 무게도 장난 아니에요. 한남대이 같아요. 그 다 이제 그 큰 무시도 다 빼고. 네, 다 뽑았어요 무시. 아 이거 아깝다 진짜. 무시. 필이 골라진 거. 아 그래도 괜찮다 안 해. 세워라 세워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할머니. 이게 열무다. 자, 잠깐! 천천히, 괜히. 아, 잠시만요. 자, 왜냐면, 어머니. 물 끄고. 아. 열무를 할 때, 아. 저희 어머니가 씻을 때 잘 씻어야 된다는데. 손이 안 나고 응대지 마고 씻으면 돼. 아, 너희는 모르잖아. 그냥 씻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씻어요? 황마 살살. 황마 살살 씻고. 그렇지. 세게 하면 뿜내. 이거 씻은 기가. 뿜내 안 나게. 하하하. 살살. 씻으라고 살살 씻어. 살살. 속이 많아요. 잘. 어머니 신경 몰라. 시원찮아요.
잘 상하라던데. 네, 저 냄새 안 나요. 아들은 달아 대신 달아. 네. 여기서 흙만 털고. 아, 흙만 털고. 어떻게 하면 풋내가 나는데? 다시 문 대고 하면 이게 풋내가 난다. 아, 문 대면. 아, 문 대면. 하나를 잘라가지고, 이 물에 한 번 더 씻어가지고, 그 소금 치가지고. 숨을 죽이고. 아, 숨을 죽이고. 그래가 또 한 번 살짝 헹궈삐고. 할머니들이 열무 숨 죽이는 데 집착하는 무서운 이유가 있다. 뒷자리 가서 딱 앉아있단 말이다, 밭에 가서. 살아서, 아이? 저게 사카린 아닙니까? 아이, 신화당. 신화당, 신화당. 김치에 원래 연다고 모르겠어, 이거 있잖아. 나 내가 할란다. 아니 옥수수 삶을 때도 넣는 거 아니야? 맞지? 감자 삶을 때 넣고. 하면서 삶고. 햄가요? 하하 햄가 햄가가 소고기 건지 가지고 그림자 이거 넣고 치다가 담으면 된다. 그냥 물로 햄가요? 하하.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해보면 아무것도 안 돼. 아니 요즘 처가를 가도 본가를 가도 열무김치 그리 담가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딱 처리다 싶은 거 같아요. 어머니 이 물이 뭔데요? 어떤 물인데? 보리쌀 물이다. 보리쌀. 보리쌀 엮고 왔다요. 그냥 보리쌀 끓인 물이에요? 아 보리쌀 그거 엮고 다시마 한 개 엮고. 다시마 그래 육수를 내다. 아, 다시마 육수. 어떤 분들은 찹쌀가루를 넣고 어떤 분들은 밀가루. 맞다. 왜 그 차이가 나지? 그래 밀가 보통 것만 밀가루로 많이 엮는 사람 많이 엮는다. 보리쌀 이럴 때는 좀 뻑뻑해도 좀 이 맛이 살들라고 맑게 된다. 이걸 끓이면 좀 뻑뻑하거든. 얼마나 끓인 겁니까? 이거? 오래 안 끓을 또 아니야. 수연이가 지금 보리가루 넣는데요. 체크아웃? 네? 어머님이 고향이 어디시? 무슨 댁이시? 마산. 마산댁. 마산댁은 뭘 넣는다고요? 보리가루. 보리가루. 할머니는 진해분이신데 보리밥을 아예 끓여가지고 그 물로 그걸 넣는데요. 국물김치. 자. 하유미 작가, 어머님은 어디 댁이시죠? 저희 어머니는 진주댁이십니다. 진주댁? 진주댁은 어떻게? 상평도. 네. 어떻게 합니까? 저희 어머니는 찹쌀가루 넣던데. 우리는 보리가루, 보리가루를 많이 넣는데 우리 동네 사람 밀가루 많이 넣는다. 나한테는 보리가루 있고 나는 밀가루 있고. 보리가루 넣죠. 아니 같은 동네도 이렇게 조금씩 다르네 집마다. 보리가루가 보리가루 많이 안 심하게. 우리는 그거 밀가루. 밀가루. 우리 밀가루. 밀가루 많이 하시네. 밀가루는 해나 뭐 미운 맛이 나. 좀 더 요 보리가루보다 맛이 좀 더 시원한 맛이 나거든. 아무것도 안 넣어도 그 맛있다고. 근데 왜 쌀가루는? 에이, 쌀가루는 별로 맛이 없어. 밀가루는 맛이 있어. 이 아무것도 안 넣는다니까. 그런데 이제 밀가루가 하면 밀가루에 양념이 돼가 있더라고. 미운맛, 약간 미운맛 나는 거. 지금 뭐야? 벌써 넣었어요. 벌써 넣었어요. 지금 너무 빨라요. 할머니 뭐 들어갔어요? 아, 이거 소감자 조금 들어갔다요. 이게 말라가 부추, 청양고추, 홍초. 마늘. 마늘. 다 얼마 넣어야 돼요? 그냥 마늘 갖다 넣고 이거 매 안 찌가. 이 마늘. 맞다, 또 매. 너무 매 하면 안 되고. 매 찌야 되는데, 그치요? 매 찌야 되는데. 매 넣었다. 주물주물 해줘요. 아, 요래 뒤집어 주면 되겠다. 잘하십니까, 따님도? 잘해. 손맛이, 손맛 배하고. 손맛이 다 했어요? 딸이 서인데 한 맥은 손맛이 영 안 되고 두 맥은 딱 맛있다. 그래도 김치는 가져가지. 가져간다. 그렇더라고. 김치도 가져가고 짬뽕도 가져가고 그런 거는 내가 다 담아준다. 양님이 그러시고 근데 할머니가 하기 노하우가 엄청 진짜 농사 지가 지금 양식 다 대주지. 아 따스면 양식 다 대주지. 돌려다 내 물 좀 시거든. 젖어가 뽑으면 되거든. 너무 지렛대식으로 나는 태우면 되는데 구해서 먹자. 정신 벗기
보자. 넘칠라 안 넘치겠지? 깼다 온다 보자. 오, 진짜 어떻게 딱 맞아요? 딱 이것처럼 딱 맞네. 딱이에요. 열무 물김치.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더위에 바짝 마른 입맛을 촉촉하게 아삭하게 시원하게 일으키는 입맛 오아시스죠. 살짝 익혀서 일주일 후에 만나요. 반일이 없을 때 작가실에서 열일하는 두 여자. 매일이 수상하다. 소문 듣고 찾아온 프리마켓. 완판의 꿈을 가득 안고 기세 등등 씩씩하게 입장하는데 이건 뭐지? 오늘 여기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멀쩡한 바이러스에 걸려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판매하는 건 해독제 수상한이라는 건데 쑥대밭보다 더 쑥대밭 같은 이 분위기. 다음 주 밭을 떠난 그녀들. 밭 떠나면 개고생? 정말 공개합니다.